자, 이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움직이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단수 쳐서 이걸 바로 움직이진 않을 것 같고, 뭔가 이쪽 뭐 여기 이 자리도 좋고요. 이런 자리도 좋고, 아니면 그냥 두칸 벌리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 뒀나요? 어? 야, 여러분. 유튜브 강 나왔습니다. 야, 역시 신진서. 네. 수많은 바둑 유튜버를 위해서 또 오늘,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야, 오늘 썸네일은 이걸로 끝이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의 썸네일 찍어 놓겠습니다. 캡처해 두세요.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모든 유튜버가 다 이걸로 캡처합니다, 여러분. 제말 무조건 맞아요, 여러분. 이걸로 다 이제 저기 썸네일 만들 거예요. 이게 몇 번째 수냐면, 야, 이게 몇 번째 수야? 22번째 수. 이야. 야, 신진서가 오늘 또, 많은 또그 유튜버들이 중계한다는 걸 알고 오늘 보여주네요.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안 떨어져요. 야, 평소에 이걸 연구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야, 더욱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좌우천이 예상했어. 예상했어. 거기 둘줄 알았어. 뭐 거의 그런 느낌으로 그냥 노타임으로 봤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진짜 얘네들은 다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어요. 야, 진짜 여기 끼우는 거는 진짜 실전에서는 처음 본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실전에는 1로 쳤잖아요. 1로 치면은 늘어서, 여기 양쪽에 약점이 남으니까 이렇게 둘 수는 있어요.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이을 수는 있는데, 막으면 또 지켜야 되는데, 요게 이제 좀 쭈그러들었죠, 자체로. 그리고 이제 백이 뭐 이런 데 막아서 진행을 할 텐데, 요렇게 두면 요두 점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사이즈가 좀 줄어들어서 여기 선수로 막히는 것도 싫고, 그래서 1로 막는 게 정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망 같아서는 이거를 그냥 확 막아버려서 잡아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잘안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늘기만 해도 계속 밀면은 여기 끊어서, 요한 점이 죽으니까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뒤로, 백을 하기에는 단수 치고 날 일자로 두면은 쉽게 탈출이 되죠. 쉽게 탈출이 됩니다. 요 밀어둔 교환이 오히려 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실전하고 요 밀어둔 교환인데 이건 이상하죠, 그러게, 커제랑 둘때 여길 뒀어야 되는데. 커제랑 둘때 여길 딱 끼우고 한번 쳐다봤어야 되는데. 그거 좀 아쉽다. 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좌우천이도, 뭐, 놀랬는지, 내색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빠르게 두어 갑니다. 되게 애매한데요? 끼우나요? 거기 끼운다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진짜 거기 끼웠네? 자, 이거는요, 오늘 끼움이 몇 번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1로 받으면, 여기를 끼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고, 요런 식으로 되는 형태라고 봤을 때, 이걸 쓱 늘면은 A와 B로 딱 끊어지잖아요. 이건 백이 곤란하죠. 백은 바깥에서 쳐야 됩니다. 이쪽에서 칠 거예요. 어? 아니지, 그거는. 그러면은 여길 끼우면? 이걸 끼우면? 이거는 일로 쳐서 연결이고요, 흑이. 이걸 잊지를 못하죠, 따내니까.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어? 하나, 둘, 이렇게 두면 끊어서 때리면 셋, 단수 친단 말이에요. 넷, 이거 이으면 이거 다섯, 치고 늘면 이건 여섯, 백이 이상하죠, 일곱, 걸렸죠. 여덟, 뭐 아무 데나 아홉, 끊어버리면 백이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 그거는 좀 저렴하지. 이거는 여기를 두면은 이걸 끼워서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끊어서. 이건데, 지금 백이 이거 먼저 쌍립을 쓸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늘어도, 이거 하나, 그냥 적당히 둘, 버리고, 이거 셋, 잡으면 되죠. 넷, 이네 점이 다섯, 요석인데. 여섯, 일곱. 흑은 여기를 왜안 끼운 거야, 도대체 이거를? 끼우면 되는데. 이거 쳐도 1로 끊고 단수 치고 뚫으면 되잖아요.
미스테리하네. 왜안 끼웠지? 별로 어려운 끼움이 아닌데. 하나, 둘. 난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놓고 늘었는데. 바둑이 너무 재밌는데요? 여기를 끊는 거는 흙도 이렇게 잡으면 흙도 일종 바꿔치기가 되죠. 바꿔치기가 됩니다. 거긴 살아있냐? 잠깐만, 근데 신진서 잠깐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니까. 이으면, 여기 이으면 이 백은 이렇게 하나, 이어서 둘, 이거는 견딜 수가 있잖아요, 일로 넷, 끊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거기 이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치겠다. 이거 선수하고 끼우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하나, 그리고 거의 살아있어요, 이거는. 백은 거의 살아있습니다. 어? 그렇지, 거기가 급소입니다. 예, 거기가 급소예요. 아니,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좋은 수네. 이게 막아, 여긴 막아야 되잖아요. 요거 선수하고, 하나, 요길 두면은, 둘, 일단 흙은 못 셋, 살았구요, 이걸로. 넷, 못 살았죠. 다섯, 백이, 이 흙, 여섯. 백을 파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끼우는 수가 있어가지고. 자, 이거 치바다 놓자. 요거 하나 해놓고, 요거 하나만 해놓고, 어디 놓지? 거기. 뭐, 이건 선수가 되죠. 요거 하나 해놓고, 여기 두면은, 된것 같은데요, 여러분? 된것 같아, 이거는. 들어왔어.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어야죠, 저기는. 저거는 수한수 줄이는 건데. 자,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죠. 여기다 있고, 여기 두고, 그 다음에, 어디 둔다 그랬죠, 제가? 여기 둔다 그랬나? 그렇죠, 여기 두면. 여기가 아니야. 여기 둬야지, 여기. 하나, 둘, 이걸 지키면. 셋. 여기도 살았죠. 요거 선수하고. 막상 살질 못하네요. 헷갈려. 자, 대형 사활입니다. 여기서 끝나겠는데, 봐도? 잠깐만, 수상전이네. 거긴 잘 뒀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둬야죠. 이걸 수를 줄이려고 일로 한 수라도 맞게 되면 끼워서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 끊을 때 여기 양단수가 되니까, 이건 안 되고요. 여기 끊을 때 여기 양단수가 되니까. 흙은 이어야 되고, 여기를 이어야죠. 이을 때, 지금 그냥 하나, 쉽게 보이는 건 여기 끼우면 살거든요? 셋, 끼우면? 넷, 일로 끊으면 이어서, 요 여섯, 세 점이 죽었잖아요. 일곱, 끊어도 이렇게 나가면 바로 여덟, 안 아홉. 죽으니까. 그리고 일로 끊으면 이어서 이렇게 끊어도 이렇게 치면 살긴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흙도 여기를 두고 늘때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둬서 자체로는 못 살긴 하는데 이쪽이 나와서 끊는 게 있으니까 잘안 죽을 것 같은데. 자, 치바다 놓고 여기를 치받았습니다. 하나, 아슬아슬해요. 둘, 살았나? 이걸로 산거 셋, 같죠? 여기 한집 넷, 났고. 다섯, 이 흙은 백은 여섯, 살았어요, 여러분. 백은 일곱, 살았습니다. 여덟, 이제 아홉. 흙이 살아야 돼, 흙이. 백이 어떻게 살았냐면 여기를 파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선수라서 이렇게 집을 지면 살아요, 그냥. 왜냐면 여기가 선수잖아요. 여기 있는 게 이게 구가 선수니까. 살아 있습니다. 흙이 입구자를 가면 잡으러 가지는 못해요. 하나,
흙을 잡으러 가면 잡으러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서 끊으니까. 네, 여기서 잡으러 가지는 못합니다. 뱃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잡으러 가지는 못해요. 이제 저쪽 칸칸 뛰거나 해서 백도 지키겠죠, 이렇게. 예. 또 절묘하게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흙도 살고, 그리고 이제 백이 여기를 밀고 넘어가서. 네. 결국은 백의 승리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예. 완벽합니다, 여러분. 완벽해요.